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요. 이스토리의 유창희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어제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어제 시장 뭐 어마어마했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따가도 말씀드릴 거지만 공매도 규제 하나로 2020년 그 코로나 때 증시가 하락했다가 상승했을 때 그때 한 7% 오른 적이 있었는데 뭐 그때 이후에 거의 뭐 최고 상승률을 좀 보이지 않았나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뭐 우리나라도 좋았습니다만은 엄밀히 따지면 어저께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다른 나라 대비해서 좀 덜 오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는 제일 잘 오른 게 일본 증시가 상당히 좋았고요. 그다음에 홍콩 증시가 나쁘지 않았었는데 어저께 우리나라 상승을 강하게 해주면서 아시아에서 제일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하게 됐고요. 글로벌 증시도 상당히 좋습니다. 미국 증시도 어저께 조정 없이 강보합 정도 마감을 했다라는 부분들 상당히 긍정적이다. 일단 이번 하락을 마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이제 시장을 억누르고 있었던 미 국채 금리가 크게 하락했다라는 것이죠. 10년물 기준으로 5%를 일시적으로 돌파를 하기도 했었는데 어저께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지난주 기준으로 본다면 4.5%대까지 하락을 했고요. 그러다 이 정도에서 횡보할까요? 오늘은 4.6%대던데. 네, 저는 한 4.7에서 4.4% 사이에서 좀 횡보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2월 FOMC 이후에 더 하향을 할지 아니면 다시 좀 오를지의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 하락이 국채금리 상승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했었던 것이고 그것이 좀 마무리되다 보니까 미국 증시도 올해 기준으로 친다라면 상당히 좋은 상승률을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단기 악재 선반영 그리고 뭐 11월 달에 약간 강세장 진입 제한적으로 강세장 진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있는데 기술적이라는 게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본다면 지난 8월 때부터 약간 좀 하락 추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저항대를 좀 돌파를 좀 시도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난 9월 달에 한번 그리고 10월 초에 한번 그리고 이번에 다시 한번 시도를 하는 거라서 만약 여기가 돌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지난 8월 고점 때까지 상승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든지 또 연말 배당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본다면 저는 당분간은 좀 조정 시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말은 즉슨 조정 시에 매수하라는 거는 어쨌든 간에 시장이 좀 연말까지는 랠리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일단 어제는 이렇게 올라간 거는 공매도 네. 금지가 이게 좀 탄력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참 근데 의견이 다양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공매도 금지를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물론 외국계 금융기관사들이 좀 불법적인 공매도가 일부 있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걸 가지고 전면적 공매도를 내년 6월 달까지 할 것이었나. 뭐, 이거는 뭐, 설왕설라, 서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호재는 호재죠. 매도 물량을, 시장에서 덜 나오게 만들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증시에는, 긍정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저께 아침에 코스피 코스닥 한 2% 이상 갭상승 출발하고 난 다음에, 그냥 바로 종가까지 급등세로 마감을 했죠. 뭐 2차전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최근에 공매도가 좀 많이 나왔다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강한 매세가 유입이 되었고 2차전지가 가장 큰 수혜를 입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이 큰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뭐 LG 에너지 솔루션, 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20%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면서 어저께 엄밀히 따지면 주가 지수의 상승의 절반 이상은 2차전지가 이끈 것이 아닌가. 근데 저는 어제 보니까 2차전지만 올라가는 줄 알았더니 그래도 뭐 꽤 많은 네. 기업들이 사실상 거의 상승하는 장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2차전지가 주가 상승의 절반을 이끌었고 나머지 종목군들도 엄밀히 따지면
그 어저께 공매도가 없었다고, 그러니까 공매도 이슈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저는 우리나라 증시 한 1% 정도는 상승할 수 있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면 미국 증시가 고용 지표가 조금 예상 꺾이면서 어쨌든 강세로 마감을 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상승 탄력도가 어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공매도 폐지라는 뭐 그 내년 6월 달 한시적인 폐지라는 것이 기폭제가 됐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코스피 뭐 코스닥 뭐 흐름을 본다라면 자료 하나 보내 드린 게 있는데 이게 신영증권 자료인데요. 코스닥 시총 대비해서 공매도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추가로 공매도가 이제 보통 이제 3개월 단위로 연장을 좀 하기 때문에 연장이 안 된다 그러면 결국에 연말 이후에는 다 이게 매수로 다 포지션 청산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럼 충분히 추가적인 어떤 상승률이라도 기대감은 조금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은 에코프로가 어저께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오늘도 상한가를 갈 것인가? 전 그러긴 쉽진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하루에 이 이슈가 상당 부분 주가에 좀 반영되었다 생각하고 있고 엄밀히 따지면 2차전지가 뭐 객관적으로 말해서 공매도 때문에 하락을 한 것인가 아니면 성장률 둔화 때문에 하락이 가속화된 것인가는 앞으로 조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석될지도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이렇게 반등 나온 건 이게 이제 공매도 금지 이슈뿐만이 아니라 업황에 대한 낙관은 거의 없이 그냥 공매도 이슈로만 올랐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수급에 의해서 올라왔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그 후속 매수세가 얼마나 유입될지는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외국인들이 엄청난 그 꽤 많은 최근 들어서 보기 힘들 정도로 거래소에 7천억 정도, 코스닥도 한 5천억 가까운 매세가 유입이 됐는데 이게 오늘도 뭐 7천억, 뭐 혹은 뭐 코스닥도 5천억 이상 매수가 유입될지는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초에 시장이 좀 바닥에 대한 어떤 기대감, 반도체 업황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던 거랑은 좀 다른 성격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연속성을 얼마나 뛸지는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어저께 급등을 보여줬던 2차 전지는 약간 무리하게 해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좀 흐름을 좀 확인하면서 접근할 필요는 있다. 다만 이제 공매도 잔고가 좀 많은 기업들 그리고 뭐 약간 실적 개선에 어떤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은 좀 꾸준히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어저께 또 반도체 관련된 기업 중에서 주성 엔지니어링이 상당히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공매도가 상당히 많이 집중됐었던 기업이거든요. 근데 실적은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들 그러한 것들이 이제 수급이 개선되면서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공매도가 무조건 뭐 단기적으로만 이슈가 끝났다라 말하기는 힘든 부분들도 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를 좀 확인하시면서 종목을 선별해서 매매를 하신다라면 꼭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내년 한 1, 2월까지는 해당 종목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뷰는 조금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아마 이 프로그램 시청하시는 분들은 주가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거든요. 롯데관광개발 어제 좀 꽤 많이 올라왔는데 어느 정도로 상방 보시나요? 저는 뭐 일단은 그 회사 실적만 감안한다라면 저는 일단 13,000원 정도는 가줘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중국 관광객 효과가 있다 없다 뭐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 효과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또 제주도에서 그 카지노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 대비에는 조금 더 반사익을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뭐 제가 보는 게 맞다라면 한 13,000원, 14,000원대까지 제한된 반등은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매도 이슈와 더불어서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 롯데관광개발 13,000원에서 14,000원대까지 일단 좀 제한적으로 보고 계시다라는 의견 듣고 왔고요. 전반적으로 좀 성장주 짚고 갈까요? 워낙 부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따로 공매도하고 성장주를 좀 따로 나눠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성장주는 좀 반등 국면을 좀 더 이어갈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이슈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이제 우리가 성장주로 분류가 됐었던 게 전통적으로는 2차 전지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성장주로 분류된 게 뭐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첫 번째 국채금리가 좀 안정세를 띄고 있다는 부분들이 성장주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또 하나가
올해 같은 경우는 아, 좋아질 거라는 어떤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은 있는데 이게 얼마나 좋아진지에 대해서는 어떤 확신을 갖기가 힘든 부분들이었는데 내년에는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데이터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AI 헬스케어 관련된 섹터들은 이제 건보료가 이제 적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해당 기업이 얼마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게 데이터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럼 내년에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이고 앞으로의 어떤 구체적으로 실적 성장세가 어떻게 나올지를 계산을 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로봇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어요. 뭐 스마트 팩토리든 뭐 개인 서비스 로봇 시장이든 어떻게 보면 그냥 앞으로 이런 시장이 좋아질 거라는 어떤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왔다라면 이제부터는 좀 공장에 들어가는 거라든지 뭐 실제 제품들이 출시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실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그동안에는 단순한 어떤 기대감 혹은 이었다면 내년 같은 경우는 단순한 기대감에서 진짜로 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원년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저는 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좀 로봇주 중에서 대장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그동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제일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주목해볼 만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JLK 같은 경우 보면은 루니 뷰노하고 비교해본다라면 JLK는 지금 V자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강하다라는 것이고 그 강하다라는 것은 앞으로 실적 증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에 대한 어떤 믿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많이 올라왔다고 해서 이게 다 끝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바이오주들은 약간의 이제 뭐 굴곡은 있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한올바이오파마는 상당히 좋은 이슈가 있었던 상황에서 더 치고 나가려다 시장이 흔들리면서 약간의 조정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I, 뭐 로봇 이야기가 나오면 반도체가 빠질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반도체도 뭐 디램 현물 가격 최근에 반등으로 나오고 있고 네. 어떻게 보세요? 반도체는 저는 앞으로 만약에 연말 랠리가 나오고 내년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시장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움직인다면 주도 섹터는 반도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 같은 경우도 최근에 증시가 저점에서 한 8% 가까운 7, 8% 올라오면서 주가가 빠르게 회복된 그 기업들이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뭐 메타 이런 어쨌든 기존의 빅테크 7, 8개 종목이 이들 종목이 좀 빠르게 반등에 성공을 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 관련된 섹터가 의외로 시장 대비해서 버텨주고 있었던 기업들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주성 엔지니어링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한미 반도체라든지 뭐 HPSP라든지 이런 기업들 보시면 거의 연중 신고가 흐름을 좀 보여주려고 하고 있어요. 원익 IPS 같은 경우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말 그 9월달, 10월달 시장이 엄청나게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안 빠지고 버텨주고 있었다는 얘기는 처음에는 기술적 반등이 낙폭가대 종목군들 위주로 들어오겠지만 그 이후에는 옥석가리기 그러면서 종목에 이제 압축된다라면 강했었던 종목 그리고 신고가로 가는 종목군들이 더 강하게 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준비하고 있었던 게 반도체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다음 주 엔비디아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수요일인가요? 새벽인가 그때 이제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차트도 주가도 그동안 뭐 많이 하락하지 않았고 오히려 박스권 상단으로 좀 회귀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또 아까 공매도 말씀드렸는데 2차 전지만 많은 게 아니라 반도체 쪽도 은근히 공매도가 많이 쌓여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 반도체 뭐 HPSP 이렇게 약간 최근 한두 달 정도 박스를 그리다가 고점을 좀 돌파하려고 하고 있는 기업들은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업들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실적을 이제 21일에 발표하기 때문에 네. 그 전에는 일단 변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저는 엔비디아 그러니까 만약에 최악의 경우는 엔비디아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온다든가 아니 가이던스에서 중국 시장에 관련해서 약간 미스가 나온다거나 약간
부정적으로 발언을 한다는 걸 하는 것인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없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 사람이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고 그 이후에는 정말 확인이 된다라면 더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금융주는 어떻게 보세요? 금융주가 이제 조금 고민이 좀 많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사실은 금융주가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동안에도 시장 수익률 대비해서 선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배당에 대한 어떤 뭐 규제도 완화가 됐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 왜냐하면 배당 규제하지 않겠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금감원장이 거기다가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좋으면서 증시 하락을 했을 때 좀 받쳐주는 그러니까 10월 초까지 9월 말까지는 금융주들이 나쁘지 않았었는데 약간의 이제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급락이 좀 나오긴 했었죠. 뭐 증권주들은 약간 신용 반대 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계속 이런 악재들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좀 흔들림이 나왔었고 은행주들도 좀 과도하게 이자 수익을 편취하는 게 아닌가 하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주가 급락이 나왔는데 저는 뭐 정부 규제 우려감은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증시가 뭐 이게 인위적이 됐든 뭐가 됐든 반등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어떤 기대감이라면 증권주들도 조금 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전통적으로 고배당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감안한다라면 뭐 KB금융이라든지 하나금융지주 같은 금융지주사들 조금 더 주목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상황 전반적으로 짚고 왔고요. 지금까지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